혜인아, 긴장 안 해도 돼. 이거 있잖아. 내가 긴장했어? 긴장했어? 혜인이 더하기 배웠지? 네. 빼기도 배웠지? 네. 곱하기도 배웠지? 네. 나누기도 배웠지? 나누기 잘 못하는데. 아, 괜찮아. 봐, 어떤 숫자가 있어. 네.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니까 네. 6이야. 얼마야? 3. 3. 어떻게 알았어? 3 곱하기 2 하면 6이니까. 자, 그러면 봐. 곱하기 2. 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니까 2야. 네. 그게 얼마야? 이거 안 배웠는데. 안 배웠지. 선생님은 배운 거 맞네. 6? 6. 왜 6이야? 맞아요? 아니? 아니 3이요. 3. 왜 3이야? 틀려요?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. 혜인이가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.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. 3 곱하기 2 하면 6이고 거기에서 나누기 3 하면 2니까? 그렇지. 그럼 좀 복잡하게 해볼게. 네. 어떤 숫자에다가 네. 1을 더했어. 네.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했어. 네. 그리고 그걸 다시 3으로 나눴어. 그랬더니 걔가 2야. 알았어? 2. 2. 왜 2야? 2 더하기 1을 하면 3이잖아요. 어. 3 곱하기 2 하면 6이고 어. 거기서 나누기 3을 하면 2니까. 잘했어. 그러면 또 해보자. 그럼 어떤 숫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네. 더하기 1을 했어. 네. 걔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네. 나누기 3을 했어. 네. 그랬더니 2야. 그럼 얼마야? 복잡하지? 네. 근데 아까부터 거꾸로 하고 있는 거 눈치챘어? 응? 아까부터 거꾸로 하고 있어. 이게 똑같은 건데 하나 조금씩만 바꿨잖아. 그치? 네. 힌트가 필요하면 얘기해. 어? 어. 1. 어? 어떻게 알았어? 1 곱하기 2 하면 어. 2잖아요. 어. 2 더하기 1 하면은 3이니까 곱하기 2 하면 6이고 거기서 나누기 3은 2. 맞았어.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. 혜인이 절반 배웠어? 2분의 1? 배우긴 했는데 잘 못해. 못하겠어? 자, 봐봐. 근데 혜인아 점점 복잡해지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4에다가 어쩔 수 없이 곱한 다음에 빼기 1을 했어. 근데 여기다가 3을 하니까 얘가 3이야. 그럼 얼마일까? 얘는 얼마일까? 얘 없는데. 어? 없는 건 아니지. 혜인이가 넣어본 숫자 중에 없는 거지. 마이너스도 있어요? 마이너스도 있고 분수일 수도 있고 그렇지.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자 봐봐. 여기가 곱하기 3이야. 아까 혜인이가 처음에 이렇게 풀었지. 얘가 어떤 숫자라고 생각해봐. 얘가 한 통째로.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? 뭐 곱하기 3이 3이래. 1. 그렇지. 그러니까 얘는 1이야. 그럼 얘는 얼마야? 2. 2. 그렇지. 그럼 얘가 2라는 거네. 네. 맞지? 네. 그러면 어떤 숫자에다가 4를 곱했더니 2래. 그러면은 얘는 얼마야? 안 배웠었는데 뭐 생각해봐. 곱했더니 반이 됐어. 반? 반. 4에다가 얼마 곱하면 2가 되나? 2분의 1? 응! 어, 어떻게 알았어? 왜냐하면 반이라고 해서. 응. 어, 맞아. 4 곱하기 2가 반이 되려면 얘는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. 근데 이걸 처음부터 2분의 1 넣어볼 순 없지.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? 어떤 숫자에다 3 곱하면 3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얘가 그 숫자가 되려면 얘는 얼마야 되고 그러려면 얘는 얼마 돼요?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지? 마지막 문제 이거 풀면은 이거 혜인이가 풀면 이제 되는 거야. 대신에 혜인이가 그냥 찍어가지고 맞출 수 없는 문제야. 얼마일까? 생각을 한번 해보자. 생각하고 있는데. 어, 그래. 어, 그렇구나. 저 알아요. 얼마야? 5. 어떻게 했어? 5 곱하기 3 하면 어. 하나씩 넣어 봤어? 네. 더 좋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. 너 근데 이게 만약에 1000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? 어? 아니 그럼 못 하잖아. 문제 못 풀잖아. 그럼 어떻게 풀어? 못 해요. 못 하지 않아. 여기가 2야.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? 요 무슨 뜻이야? 요거 합쳐서. 어떤 이렇게. 숫자에 4를 저 4를 나누고 나눴더니 2. 이게 얼마야? 8. 8. 왜 8이야? 8 나누기 4가 2니까. 어,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다가 4를 나눈 숫자를 찾았으니까, 그지? 4를 나눠서 2가 나온 숫자 찾았으니까. 그러면 결국 얘는 뭐란 거게? 2 곱하기 4를 한 거랑 마찬가지지? 자, 어떤 숫자에다가 3을 곱해서 7을 빼주니까 8이래. 그러면 얘는 얼마야? 15? 15 어떻게 했어? 15 빼기 7 하면 8이니까. 15 빼기 7 하면 8이야. 그러면은 15 빼기 7은 8. 그럼 8 더하기 7은? 15. 맞지? 그럼 자, 이게 15다. 이게 15야. 그럼 얘는 얼마야? 5. 어, 왜? 5 곱하기 3이 어. 15니까. 그럼 얘가 5인 걸 이제 알았지.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무시무시한 문제 될 거야. 냉장고 진짜로. 너무 어려운 거 싫은데. 야 어렵지 않아. 응. 야 2야. 자 그럼 얼마야? 혜인아 너 생각해봐. 너 태권도를 하다가 발차기 잘 안 돼. 그럼 어떻게 너 집에 가? 품새가 잘 안 외워져. 그럼 어떻게? 집에 가서 외워야죠. 그러니까 근데 될 때까지 하잖아. 내가 안 되는 거 같은데 하다 보면 되지.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다. 여기서 아예 안 해. 그러면은 평생 다리를 못 찢는 거야. 근데 하다 보면 다리 정력이 찢어지잖아. 똑같아. 이거 문제를 알고 와 알았다 이게 똑똑해지는 게 아니야. 혜인이는 지금 똑똑해지고 있는 거지. 동그라미 나누기 4는 얼마야?
써있잖아. 어, 동그라미 나누기 4는 2야. 동그라미는 얼마야 그러면? 이게 8? 어, 그러면 우리 좀 구하려면 이 작은 동그라미는? 11. 왜? 11이니까? 11이니까? 어,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서 3을 빼면 걔가 8이니까 얘는 10이 되는 거지. 잘했어. 이렇게 하라는 거지. 했지? 어, 봐봐. 힌트 하나 주니까 했잖아. 잘했어. 하이파이브.